네,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종목에 주목했고 어떤 이슈에 주목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김장렬의 업사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반도체 특집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이번 주는 반도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네,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부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숫자 자체가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 좋았죠. 그런데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고 주가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삼성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주식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적이 최악이라고 느낄 때 주가는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한다라는 게 여실히 증명된 한 주가 아니었나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며칠 전에 그저께 나온 그 마이크론 실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실적 자체는 얘네 이 친구들의 그 2, 4분기는 12월, 1월, 2월 정확히는 3월 2일까지의 실적이 이번 분기 실적 발표된 실적입니다. 매출은 대략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정도 수준의 한 37억, 36억 불 정도 후반대니까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격 하락이 많이 이루어져서 반도체 가격이 일단 손실은 생각보다 컸고요. 전망치인데 전망치가 마이너스 88센트인데 실제 손실은 1달러 91센트로 나왔습니다. 물론 재고 평가 손실을 많이 떨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1불 43센트가 있었으니까 그것 빼 면은 한 53센트, 50센트 정도의 적자가 있었던 거죠. 그 영업 이익으로 따지면 영업 손실이 한 56%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하나 팔면은 반 좀 넘게끔 손실이 났다 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 가격으로 따지면 한 20% 정도 좀 빠졌는데 그래도 괜찮았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매출이 그래도 유지가 됐던 건 말이죠. 가격은 많이 빠졌습니다만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어요. 그래서 물량이 소화돼서 이 부분은 곧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다음 달 발표됩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가격은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지고 물론 1, 2, 3월이니까 3월이 더 나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가격이 한 2, 30% 빠지는데 물량도 안 늘었다. 한 2, 30% 빠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더 나쁜 실적이 나올 건데 마이크론 실적만 보면은 물론 3월이 아니고 12월, 1, 2월이긴 합니다만은 물량은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거기서 투자자들이 그 조금 힌트를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매출이 전망에 유사했다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거. 손실은 재고 평가 손실 떨었다는 것에서 예상했던 나빴습니다만은 좀 이따 말씀드릴 그 다음 분기, 3, 4분기죠. 이 친구들의 3월달, 4월달, 5월달 전망이 괜찮았던 거에 가장 큰 원인이 가격을 엄청 뺐는데 물량이 팔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어떤 매출의 실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건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고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재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궁금했었죠. 그 부분을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주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기뻐했던 자신감을 찾았던 그런 움직임이었는데요. 월가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두고 어떤 얘기들을 나눴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주가가 63달러인데 실적 발표되고 나서 어저께였죠.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만 어저께 한 7%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네. 공교롭게도 같은 날 AI 관련되는 어텐션과 함께 인텔 주식도 한 7% 올랐어요. 인텔은 맞습니다. 오늘도 올랐죠. 네. 그래서 똑같은 것이 지금은 나쁜데 AI, 챗GPT를 포함해서 이런 쪽의 흐름이 결국은 인텔의 CPU나 마이크론의 실적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공감대가 일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좋은 것 같아요. 3분기 얘네들의 12월, 1월, 2월 말고 3, 4, 5월 달의 전망은 매출이 우리 2분기보다 비슷했거든요. 네. QOQ로 비슷하다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격은 좀 더 빠질 거예요. 반도체 가격은. 근데 물량이 그거를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를 반영을 했어요. 이쪽에 그 회사가. 그래서 매출이 유지되면은 물론 가격이 더 빠지니까 영업 손실은 아직도 이루어지겠지만은 영업 손실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빛이 터널의 끝이 아닐 것인가 하는 공감대가 전체 한 80% 잡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격에 대한 탄력적인 건 아니더라도 수요의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공감대가 해서 목표 주가는 대략적으로 한 현재 63불이면 한 15에서 20%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는 층이 하나 있고 물론 아직까지도 그 올라가는 리커버리는 회복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뷰를 보는 사람들은 50불 이하도 아직까지는 있습니다만 8대 2 정도로 좋게 보고요. 한마디로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그 PC 게임 이런
그 애플리케이션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 이미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거는 바닥은 지나지 않았는가 이런 공감대가 좀 있고요. 아주 장기적인 거는 회사는 원래 습성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큰 의미를 들 필요는 없지만은 그 롱텀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하다 보니까 일단 무엇보다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탄력적인 반응에 대해서 좀 무게를 실린 것 같습니다. 터널이 끝이 보인다는 것이 전체적인 컨센서스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스탠리라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투자사에서 분석한 자료도 다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그 내용 한번 짚어보고 그럴까요? 넘어갈까요? 네,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중립적인 것 같아요. 예. 좋아질 수는 있지만은 어떤 그 좀 우려도 남아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 우려라는 게 재고가 얼마나 빨리 빠질지 모른다는 얘기고요. 네. 그나마 좋게 보는 건 UBS 같은 경우는 앞전에 말씀드린 15에서 20%의 업사이드 정도는 있다. 이 정도면 트레이딩이라 볼 수 있는데. 트레이딩이지만 나중에 실제 수요가 올라가면 더 목표주가 올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통 70% 후반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나쁜 걸 지나가면 성장은 속도만 문제지 지속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 예. 웰스파고는 약간의 뭐 긍정적인 징후가 발견했다 이 정도로 코멘트한 것 같고 JP모건도 아까 말씀드린 터널의 끝은 보인다. 속도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한 70불 중반 정도 갖고 있고 유일하게 모건스탠리가 아주 네거티브하게 봤어요. 현재 뭐 재고는 줄고 있지만 그 손실이 워낙 크니까 그건 맞죠. 이익은 나쁘죠. 한데 이거는 잘못 본 것 같아요. 손실이 아주 나쁘더라도 방향성이 바뀌면은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쵸. 속도는 문제가 있고 범피하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얘기한 $46 목표 주가는 저는 아마 틀렸을 거라고 보고요. 전 세계 그 미국이 그 리세션이 아주 심하게 와서 미국의 금리가 페드가 올리는 게 아니고 금리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더 낮게 한 3.8%까지 낮추지 않으면 경제가 폭락하겠다 이런 정도가 됐으면 금리를 낮춰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수요가 안 좋다는 거고 그러면 60불 간 거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 이런 주식도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다가 예. 이런 사이드에 한다면 모건스탠리 콜이 맞을 수 있는데 지금은 소수이고 이런 정도의 50불 이하 목표 주가 가는 거는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건스탠리가 $46의 목표 주가를 보여줬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8대 2 정도의 긍정적인 쪽에 우세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2도 충분히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일단 본부장님께서는 조금 잘못 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뭐 반도체 얘기를 하면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내용이 AI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또 엔비디아에서 개발자 컨퍼런스 2023 GTC를 한번 가졌었죠. 여기서 나온 내용들도 굉장히 상세하게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최근에 엔비디아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는요. 그 이제 설명자를 좀 드리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예. 근데 아까 삼성전자 저기 마이크론 말씀드리면서 의견이 8대 1로 갈리고 뭐 리서치는 박주가 빨랐을 수 있고 회복되는 속도는 어떻게 되고 막 악유가 많으셨잖아요. 예. 그런 악유가 없는 주식이 엔비디아입니다. 만약에 사신다면은 그런 악유를 싫으면 엔비디아 사시면 되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200몇십불. 그럼 이 상태에서는 PER이 지금 60배거든요. 60배라면 60년치의 이익에 대해서 반영을 한 거예요. 예. 이 친구들이 원래 고 밸류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과거 5년간 40배인데 60배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주가는 5%, 10%, 20% 이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가정했을 경우에 5% 빠지면 10% 사시면 되고요. 10% 빠지면 20% 사시면 되고요. 한 50% 빠지면 그냥 몰빵하셔도 됩니다. 근데 물론 이 주가가 20%, 30% 이상 빠질 확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리세션은 세게 오지 않은 한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5% 하면 10%, 10% 하면 20% 사겠다 하면은 마이크론 하이닉스 같이 버러탈한 게 싫으면은 이 주식을 사시면 돼요. 좀 약간 다릅니다. 반도체지만은.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빠질 때 사시면 된다. 예, 예. 한꺼번에 하면 안 된다. 지금 단지 올랐으니까. 근데 PER 60배는 지금 비싼데 1년, 2년 지나면 PER이 50배, 30배 이렇게 내려갈 거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보면 아주 비싼 건 아닐 수도 있다. 지난주에 나왔던 컨퍼런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네들이 그 컨퍼런스라 해요. 글로벌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GTC라는데 예, 예. 불과 4년 전만 해도 여기 오시는 분이 만 명도 안 됐다 합니다.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3일 동안 있었던 거에 25만 명이 무려 왔습니다. 와. 그 관심을 알겠죠? 예. 거기서 이제는 그 젠슨 황이라고 CEO가 그 키노트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젠슨 황이랑 키노트 지난주 그 2024년 GTC 70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한 1시간짜리 30분만 보시면은 영어 자막이 한글 자막으로 나옵니다. 예, 예.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의 핵심인데요. 아침 바쁘니까 말을 빨리 하는데 거기 핵심을 보시면은 네. 충분히 보실 만한 가치가 3배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60배지만은 향후 2, 3년 내에 40배 이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빠질 때 5% 빠질 때 10%, 10% 빠질 때 20%, 20% 이상 빠지면 장이 폭락하는 거니까 몰빵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 키노트는 뭐냐면은 이게 얘네들이 게임에 들어가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체 업체인데 단순한 칩 업체가 아니고 이제는 그 AI에 필요한 서비스, AI에 대한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SaaS,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회사로 발돋움한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핵심은요, 아무나 이걸 못합니다. 이게 그렇죠. 에코시스템을 갖췄다는 거예요. 무려 우리 회사 관련된 회사들이 400만 명, 4가 많이 들어가네요. 400만 명의 개발자하고 4만 개의 기업, 14,000개의 스타트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 회사는 뭐냐? 영어로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영어로 했는데 Accelerating Computation 회사예요. 네. 속도를 엄청나게 가속화해서 컴퓨팅 한다는 거죠. 엑셀레이팅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 에코시스템을 끌고 간다는 측면이 피상적인 것 같지만 이걸 아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건 A백, H백. 옛날에 무슨 대통령 선거에서 알리백이라 해서 백백백 그러는데 여기에 A백은 중요합니다. 지금 H백 이게 GPU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기 엔비디아의 지금 양산을 많이 하고 있는 건 네네. A백이에요. A백. A백 다음 버전 나온 게 이번에 H백이죠. 앞으로는 H백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A백보다 H백이 10배 이상 빠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오라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채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만대 이런 식으로 이 H100을 기억하셔야 돼요. H100. 네. 100입니다, 여러분들. H100. 숫자 100. 예, 숫자 100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뭐 GPT 챗GPT 갖고 뭐 나오잖아요. 버전이 네네. 3다 4다 나오는데 그럼 추론해야 되는데 추론하는 그 AI 플랫폼의 핵심 그래픽 프로세싱 병렬 처리하는 GPU가 H100이라고 얘네를 명령을 한 건데 예. 그전보다 12배 빠르다. 이게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랑 관련되는 건 이거죠. 이겁니다. 이게 H100 GPU가 들어가면은 네. 그럼 그걸 처리할 옆에 그 메모리 같이 붙거든요. 메모리를 우리가 공급해요. 아. 하이닉스 HBM3라고 H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림이 준비되어 있을 건데 그림을 한번 네.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BM NVL GPU라고 하는데 NVL은 보실 필요는 없고요. 예예. 예. 네네. 아 그림이 지금 준비가 네.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래픽 프로세스 H100을 기억하시면 되고 거기에 하이닉스의 HBM 메모리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 3 버전 HBM3가 들어가는데 네. 중요한 건 이 메모리 용량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앵커님 그 휴대폰에 메모리가 얼마나 들어간다 보십니까? 그 저기 그 플래시 말고 사진 저장하는 거는 플래시 메모리 NAND라는 거고 예. 우리가 말 액세서리 하면 D램이 처리해 줘야 되거든요. 예, D램이 처리해 주는 게 D램이 아마 평균적으로 휴대폰 시장이 12억 개인데 예. 그 중에서 메모리 용량은 평균 6GB예요. 좀 하이엔드가 한 8기가 10GB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대충 네네네. 6GB 정도거든요. 근데 HBM3 메모리가 우리 H100이라는 그 저기 엔비디아의 GPU하고 결합될 때 이 메모리 용량은 네. 96GB예요. 저기 램이 저 정도라는 네, 거죠? 네, D램이. 그 전에 A백이 40GB였으니까 6GB에 한 7배 정도 했는데 네네. 지금 96GB니까 10배 이상의 메모리가 그러네요. 되는 거죠. 네. 물론 아주 미미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 저기 GPU에 들어가는 건 96GB, 휴대폰에 들어가는 6GB가 16배잖아요. 예. 근데 휴대폰은 12억 개잖아요. 이야, 이거는 네. 지금 몇 개예요? 지금 만 개 해가 지금 10만 됐을까? 그러니까 아직 의미가 낮죠. 근데 네네.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90GB가 아니고 물론 500GB 이렇게 안 되겠습니다만 뭐 100GB 이렇게 될 것이고 예예. 아마 H100을 쓰는 건 뭐죠? GPT를 사용하는 아니 저기 ChatGPT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늘어나면서 여기에 사용되는 GPU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오라클 그렇죠. 쪽이. 예. 이 예측이 잘 안 되는 건데 현재 대충 10만 대라면 한 500만 대까지 한번 해 봅시다. 500만 대 곱하기 100GB 정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메모리 네네. 그러면 휴대폰 12억 개의 6GB 메모리의 반도체 D램 숫자하고 얼마 차지할까? 지금은 거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2%, 3% 돼서 5%, 10%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네. 휴대폰 시장의 메모리의 빅은 대개했을 때 한 10% 이상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지금은 올해는 안 오지만 내년에 언제 올지, 내후년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텔하고 하이닉스가 삼성, 마이크론이 다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휴대폰 메모리는 6GB고 하지만 우리가 그
그 데이터 센터 서버 메모리 평균이 540GB거든요. 네네. 이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건 아니지만 이게 네. GPU지만 이미 100GB가 됐기 때문에 예. 메모리가 올라가고 이것이 10만 대, 20만 대, 50만 대, 100만 대 아마 100만 대까지는 보일 거예요. 500만 대까지 가는 속도가 문제지만 그렇게 되면은 휴대폰 시장에서의 DRAM 메모리를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네글리저블하지만 이것이 5% 10% 되면은 DRAM이 오버서플라이로 난리를 치는데 DRAM의 오버서플라이 레이셔가 10% 정도예요. 그 알파 값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올해가 지나서 내년 이맘때나 내후년 때는 다른 서플라이 디맨드의 방정식을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H100 역시 챗GPT 메모리다. 그거는 메모리 용량이 빨리 크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중요한 건 우리 네. 그 저기 챗GPT 얘기할 때 중국이 지금 레거드죠. 뒤에 짜져 있죠. 예, 네. 왜냐하면 예. 중국이 이거 하려면 GPU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H100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중국 수출용으로 따로 만든 게 있어요. 그 괜찮아요? 근데? H800. 미국이 허용해서 갔겠죠.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H100 대신에 중국용으로 만들었네? H800? 이거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중국에서 수요의 메모리가 또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중국의 반도체 만들 때 반도체를 수출하는 거는 반도체 만들 때 장비라든지 이런 건 하는 건 제약이 받고 중국 생산을 하지만은 예. 중국에서 저기 그 어떤 챗GPT 비슷한 거 만들 때 반도체 칩을 사는 거를 제한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네. 엔비디아의 G100은 안 되지만 엄청 빠른 건 안 되지만 H800은 허용했어요. 근데 H800이 스펙이 안 나와서 그런데 하나 선택한 건 속도는 50% 줄였대요. 50% 줄여도 엄청나겠죠. 그래서 그렇죠. 아까 90GB 이런 게 아니면 그래도 몇십 기가바이트 되는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예, 중국 시장도 애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엔비디아가 큰 형님으로서 메모리를 조금 살려줄 수 않을까라는 기대를 중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오늘의 핵심이고요.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또 이게 잘 되려면 GPT가 잘 돼야 돼요. GPT 이번에 4가 나왔죠. 예, 예, 예. 엔비디아의 젠슨 황하고 오픈 AI의 창업자 공동 창업자가 대담한 중에서 딱 한마디가 나왔는데 지금 버전에서는 이미지를 주면은 이미지 날아가는 저기 풍선 보고서 그걸 디스크립션 할 수 있는 정도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GPT-4 다음 버전에서 뭐가 나올 것이냐는 네.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막 질문하잖아요. 이렇게 네네. 앵커님이 김장렬의 요것만은 뭡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뭐지 설명해 주시려면 글로 하는 게 아니고 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답변을 도표로 받게 하는 게 가능할 정도로 나오는 거죠. 상당히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메모리의 용량이나 속도는 계속 필요할 것이고 미국 시장 말고 중국도 레거드하게 따라오면은 그렇죠. 그거는 네. 반도체 시장에 분명히 도움이 돼서 인텔하고 마이크론이 같이 움직인 거의 함의는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으로 출발해서 AI에 대한 관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지난주에 있었던 GTC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세부사항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전반적으로 큰 그림이 결국 아구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그림이네요. 마이크론의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각광을 받았고 엔비디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따라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맥락으로 결국 마이크론,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은 AI에 좀 미래를 맡기게 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대로 챗GPT가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뭐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앞으로 뭔가 뭐 검색엔진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역시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반도체 업황 계속해서 빛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반도체 스페셜 다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